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빵빵뽕뽕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휴지 에어 찾아와주신 VVIP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 말 필요 없이 첫 번째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해볼 건데, 이번 장소 같은 경우에는 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파당님이 제보를 해주신 곳인데, 어딘지 바로 한번 날라가 봅시다. 안전벨트 꽉꽉 매주시고요. 바로 날라갑니다. 출발! 야, 동그라미 뭐냐? 자, 여기 위치는 일단 미국적인 것 같거든요? 어디 줍니까? 아칸소, 오클라마, 미시시비. 아칸소주거든요. 여기는 약간 주 자체가 굉장히 시골 느낌이 많이 납니다. 비행장에서 발견된 웬 이상한 동그라미거든요. 이건 뭘까요? 되게 경비행기들이 많습니다. 경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장인 것 같은데, 길이 재보면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위에서 보라고 만든 거긴 한데, 뭔가에 약간 관역 같기도 하고, 50m짜리입니다. 오, 생각보다 크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살펴볼게요. 2017년도에 존재하고요. 2013년도에도 있습니다. 동그란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오, 뭐야. 2001년에도 있네? 설마 94년에도 있네? 엄청 오래됐네? 94년부터 있었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비행장이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뭔가를 알려주는 표식 같아요. 이런 건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긴 한데 뭔진 모르겠어요. 일단 깃발이 꽂혀 있다? 일단은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는 저 깃발이 꽂혀 있는 거 봐서는 하늘에서 봤을 때뭐 도착 지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약간 나타내주는 표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좌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장소로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안전 배틀, 바로 날라갑니다. 출발! 아뾰로로로롱, 아뾰로로로롱, 아빠라바라빠라빠빠빠라빠빠. 여러분들 잘못 왔어요. 이거 태평양 한가운데 불시착해버렸네. 승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잠시 태평양 한가운데 착륙한 상황입니다. 저희 휴지 에어는 물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는 수륙 양용 비행기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한번 또 제대로 이번엔 날아갑니다. 출발! 요번 좌표도 또 우리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곳인데, 요번 좌표 같은 경우는 강아지 키우고 싶다 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상황만 봐서는 뭔 강인 것 같은데 되게 막 빛나네요. 아, 요번엔 캐나다 쪽이군요. 캐나다 어디 주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밑으로 내려가서 오소유스라는 도시거든요. 일단 길이부터 살펴보면은 한 700m짜리 강인데, 이거는 날짜를 좀 돌려봐야겠어요. 2016년 8월 31일 날 찍힌 것이고, 2010. 와! 뭐야? 여기 이름은 스파티드 레이크, 뭐 해석하면 점박이 호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약간 환공포증 느낌이네요. 일단 뭐 환공포증 자체가 실존에는 뭐 병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막 점이 빠바바바 있으니까 보기 뭔가 징그럽네요. 예. 야, 이거 겨울에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계속 있네요. 여기 주변이 얼었고, 물이 얼어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 자, 호수 위에 이끼 같은 게 둥둥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요번에 진짜 또 신기한 곳 제보를 해주셨네요. 우와, 이거 얼어있을 때 사진인 것 같거든요? 더 징그럽다. 2010년 사진. 저거는 왠지 좀 유명한 곳일 것 같아요. 캐나다 쪽에. 바로 나오네. 근데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네. 야, 이거 사진이 맞네요. 이 점박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 황산나트륨 등등.
그게 이제 여름에 물이 딱 증발하고 나면은 그 염전에 소금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미네랄들이 싹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물이 딱 다시 차오르면서 이렇게 그대로 전박이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낀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딱 봐도. 세 번째 장소 이동해 봅시다. 이번에는 어디일까요? 출발! 어? 잠깐만. 멀지 않다? 우와! 와! 여기 또 뭐야? 개간지인데? 그랜드 프리즈매틱 가늘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겉은 완전 노란색인데 또 물 색깔은 완전 에메랄드 빛이에요. 관광지로서 좀 이렇게 좀 꾸며놨나 보네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이게 이미 올라오는 거예요? 온천이요? 야 여기 온천인가 보네. 딱 노란 거 보니까 약간 유황 온천인 것 같거든요? 워닝 표시 돼 있네.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아 맞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크기의 유황 온천 느낌이거든요? 자 길이 한번 재봅시다. 짜잇 짜잇. 야 100m밖에 안 되네. 오 100m밖에 안 되는데 저는 엄청 큰 줄 알았거든요. 작구나 생각보다 크기가. 이게 곳곳에 있네. 여기도 조그맣게 있고. 에이 이게 딱 코스구만. 여기 딱 그거네. 코스가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 여기도 한번 쓱 봐주고. 그렇지. 야 이쁘긴 이쁘다. 물 펄펄 끊는 거 봐요. 저러 정도면은 저 정도면 진짜 사람 들어가면 있겠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백두산 천지에도 요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이거는 작품이다 작품.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프리즈매틱 가놀천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약간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마지막 장소 떠나보겠습니다. 안전벨트 꽉꽉 출발. 우왕. 주변에만 없는데. 일단은 여기 어딥니까? 미국을 넘어 스페인으로 왔습니다. 야 스페인은 또 요번에 처음 와봤다. 스트릿뷰가 잡히네. 대박. 여기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스페인 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 이뻐 이뻐 이뻐. 그 이 스페인 시골은 약간 요런 느낌이군요 여러분. 자 아이고 딱에 그늘에서 딱 여유를 즐기면서 책 보고 있는 그런 또 아주머니의 모습까지. 어쨌든 제가 이 스페인 시골에 온 이유 뭘까요? 어? 이게 뭐야? 생긴 거 완전 공룡인데 공룡? 잠깐만 이거 스트릿뷰로 나올까 설마? 자자자 왼쪽으로 설마 돌아보면 뭔가 있을까? 와!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아니 대박 공룡이 살아있습니까? 이 지구에 아직 공룡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오야 무슨 공룡이 그려져 있는데 포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대면은 20m짜리 큽니다. 와 근데 뭐 진짜 살아있는 공룡은 아니겠죠.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또 시골 마을에 이런 공룡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브라키오사우루스로다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겁니다. 목이 겁나 긴 초식 공룡이거든요. 근데 또 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한 공룡이라 웬만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요거 봤을 때 누가 봐도 공룡이잖아요? 그렇다면 날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6년! 와! 야 이거는 더 공룡인데? 잠깐만 이거 눕혀져 있거든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가요? 설계도입니까? 2006년에는 뭔가 완공된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림만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와 이렇게 눕혀져 있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톡! 실물로 서 있습니다. 어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와 근데 진짜 스트릿뷰가 좀 압권이었다. 오케이 이거 나 보자. 여기 앞에서 보면은 뭔가 보일 것 같아. 아 아우 언덕 저 있어서 안 보인다. 자 왼쪽을 돌아보면 오 마이 갓! 자 저 공룡 뭔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네. 진짜 개소름인데? 이것도 역대급 발견인가요? 자 누가 봐도 공룡이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자 우드컨이 서 있습니다. 그 자리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아 저거 뭔가 전시물인 것 같긴 한데 가까이서 보고 싶거든요? 찾았다!
둘리가 여기 숨어 있었네. 응. 이렇게 생긴 놈이었구만. 아 근데 좀 근데 기대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퀄리티가 영 애매합니다. 어 이거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어 뭔가 약간 옛날에 축제 같은 걸 했었던 건 했었나 보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 거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서 또 공룡까지 살펴보면서 아주 또 꿀잼으로 즐겨봤습니다. 야 이게 진짜 지구에 숨겨져 있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파도 계속 나와. 이런 재밌는 좌표들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은 huezt131315 gmail.com으로 제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휴그러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